17장을 보시면 재왈 견현사 재언하며 견불현이 내 자성이니라. 현 자는 현인이지요. 훌륭한 사람, 현인을 보고 얻은 사 재언 제 자는 가지런할 제 자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될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견불현이 내 자성이니라. 현명치 못한 사람 또 현명치 못한 일 하는 것을 보면은 내 자성이 아니라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죠. 안으로 자성 스스로 반성할지니라. 사제자는 기기역 유시선이요. 사제라는 것은 기자가 발할 기자예요. 자기도 또한 유시선 이 선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 나도 저렇게 잘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고, 내 자성자는 공기, 역, 유시, 악이라. 안으로 반성한다는 것은 자기도 또한 이러한 악함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더라. 호시발 견, 인지, 선악, 부동이 무불반저신자. 즉 호씨가 말하기를 남의 선과 악이 같지 않음을 보고 무불반저신자. 즉 자기 자신에게 반성하지 않음이 없는 것인즉 남 잘하는 거 보고도 자기 마음에 한번 되짚어보고 남의 잘못하는 걸 보고서도 자기 마음속에 되짚어본다면 부도 선인이 감자기요. 이 도자는 다만 도자예요. 다만 선자는 부러워할 선자예요. 남을 부러워하여 감자기. 감자는 달감자인데 달게 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스스로를 포기하는데 달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부도 책인이 망자책이라. 남을 책망하고 망자책,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 잘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잘할 것을 생각할 거고 남 잘못하면 그 사람 탓하기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저런 게 없는지 자기 자신 마음을 되짚어 보더라. 그런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재왈 견현사 재언하며 견불현이 내 자성냐니라. 사제자는 기기역 유시선이요 내 자성자는 공기역유시악이라. 호시왈 견인지선악부동이 우불판저신자즉 부도선인이 감자기요 부도책이니 망자책이라.